안녕하세요. 드렁제입니다. 오늘은 눈썹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스트롯2에 출연 중인 전유진님을 그려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썹 그리는 법을 알기 쉽게 6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썹 모양을 직선을 주로 사용해서 러프 스케치합니다. 눈썹의 털 방향은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둥글게 올라갑니다. 눈꼬리 방향으로 가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 털은 앞쪽에 위에도 있긴 한데 여긴 짧고 얇습니다. 이렇게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초벌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쪽 눈썹은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털 방향으로 칠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칠하면 됩니다. 왼손잡이는 반대 상황이 되겠죠. 양손잡이는 지 꼬이는 대로 그리면 됩니다. 처음부터 털 방향으로 톤을 깔면 좋겠지만 어차피 문지를 거라서 뭐 그냥 대충 깔아도 됩니다. 제 인생 모토가 대충 할 수 있는 일은 대충 하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면 내일로 미루자입니다. 1단계로 초벌 톤을 가볍게 깔아줍니다. 2단계는 깔아준 톤을 휴지나 찰필로 문질러서 밀착시키고 부드럽게 합니다. 이렇게 테두리 쪽이 선명하지 않게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테두리가 선명할 경우는 지우개로 두드려서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왕돈가스 만들 때 두드리는 것처럼 지우개로 눈썹을 두드려줍니다. 아니면 연필로 연한 톤을 올려서 테두리 부분을 색을 풀어서 경계를 부드럽게 해도 됩니다. 윤곽선을 흐리게 표현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썹 그리는 법을 6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리는데 눈썹을 완성하는 데는 주로 3단계에서 5단계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얇은 연필선으로 눈썹털을 그려줍니다. 앞에 말씀드린 눈썹이 자라는 방향으로 털을 그려줍니다. 선이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내가 진짜 털이다 하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눈썹 테두리 끝은 매일 눈썹 라인 정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깔끔하게 그리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약간 불규칙하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그립니다. 4단계는 털을 그린 연필선을 찰피를 사용해서 문질러서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휴지로 문질러도 되는데 그럴 경우는 잘못하면 톤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는 2단계처럼 세게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연필선이 살아있게 문질문질 해줍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면 1단계 초벌 글씨 더럽게 못쓰네 1단계 초벌, 2단계 문지르기, 3단계 연필로 털 그리기, 4단계는 방금 진행한 찰필로 문지르기입니다. 눈썹 털을 연필로 그린 다음에 찰필로 한 번 더 문질러주는 단계입니다. 찰필이 없을 경우는 휴지를 작게 똘똘 말아서 똘똘하게 문질러줍니다. 5단계는 샤프를 사용해서 얇은 선으로 털 그리기입니다. 샤프를 사용해서 눈썹 털을 다시 한번 더 얍실하게 그려줍니다. 일반적으로 눈썹을 그리는 단계는 보통 이렇게 3단계에서 5단계 정도 됩니다. 얼굴을 작게 그려서 눈썹이 작은 경우는 3, 4단계에서 묘사를 끝내도 됩니다. 샤프가 없을 경우는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그리면 됩니다. 털을 그릴 때 힘 조절을 해서 눈썹의 진하기를 조절합니다. 눈썹을 크게 그렸을 경우, 그러니까 대두 얼굴을 그렸을 경우는 눈썹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해야 되니까 단계를 더 반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샤프를 사용해서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그려줍니다. 털이 샤프하죠. 털의 개수를 너무 많이 그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눈썹 털을 많이 그리게 되면 지저분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을 털털한 사람이라고 하죠. 관찰해보면 실제로 눈썹 털은 머리카락이나 겨털 같은 데 비해서 듬성듬성하고 털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듬성듬성하게 그려줍니다. 6단계 눈썹의 최종 마무리는 붓을 사용해서 정리합니다. 똑같이 생긴 붓을 두 개 사용하면 복붓이죠. 붓으로 정리하면 눈썹 털을 그린 연필선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눈썹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떡지우개나 미술용 지우개에 날카로운 면으로
눈썹 가장자리와 눈썹 털 사이를 두드리듯이 가볍게 지워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눈썹을 그려줍니다. 1단계 초벌, 2단계 휴지로 문지르기, 3단계 털의 방향에 맞춰서 연필선으로 그리기, 4단계 선이 살아있게 휴지로 가볍게 문지르거나 찰필로 문지르기, 5단계 샤프를 사용하거나 연필 끝을 뾰족하게 해서 얇은 선으로 털 그리기, 털은 아래에서 위로 생긴 것과 위에서 아래로 생긴 것이 이렇게 서로 만나 겹쳐지기 때문에 눈썹의 진하기는 가운데가 가장 진하게 됩니다. 눈썹 문신이나 화딱인 경우, 눈썹 화장을 진하게 한 경우는 가운데만 진하지 않고 전체를 진한 색으로 그려야 됩니다. 6단계 붓으로 선을 살리면서 부드럽게 마무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지우개를 사용해서 테두리와 눈썹 털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눈썹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미스트롯2에 출연 중인 전유진님을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그림은 팬심을 가득 담아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얼굴 완성하는 과정에는 강의보다는 사심 가득한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가 별로고 그림 그리는 팁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당장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중간에 그림 그리는 데 필요한 스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요즘 전유진님에게 전신 못 차릴 정도로 정말 푹 빠져 있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어릴 땐 좀 싫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트롯이 좋아진다는데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걸그룹 노래만 좋아했습니다. 작년부터 수많은 트롯 관련 방송이 많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재미있다고 보라고 많이들 추천할 때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봤습니다. 올해 봄인가 날씨가 따뜻해질 무렵 전후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교복 입고 노래하는 여학생 영상을 억지로 보라고 띄워줬습니다. 몇 번 추천 영상으로 올라왔었는데 안 보다가 어느 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서 봤는데 그 학생의 목소리하고 노래하는 모습에 빠져들었고 영상을 점점 몰입해서 보다가 노래가 끝날 때쯤에는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조그마한 여학생이 노래를 어찌나 애절하고 감동적으로 부르는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나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눈물이 많아진다더만. 아마도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용두산 엘리지를 애절하게 불러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학생의 노래에 반해서 그때까지 올라와 있는 노래 부르는 영상을 전부 다 찾아보게 됐고 완전 열혈 팬이 됐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전유진입니다. 전유진님 유튜브 전체 영상이 1억 뷰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천 뷰 정도는 제가 본 걸 겁니다. 하루 종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유진 양은 지금 중2라고 합니다. 스님이 지나가는 중학교 2학년한테 학생 고등학생인가요? 하고 물으니까 아니요 중2인데요 하니까 나도 중2인데 했다는 중2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노벨 의학상을 받을 거라는 그 중2입니다. 근데 전유진 양은 예민한 중2인데도 노래 봉사활동도 다니고 정말 착하고 겸손하게 잘 컸습니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름도 정말 예의 바르고 겸손합니다. 나유진이 아니고 예의 바르게 전유진입니다. 전국에 계신 나유진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전유진 양은 엄청난 가창력을 갖고 있지만 제게는 비주얼 가수입니다.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듣게 됩니다. 트로트의 꺾는 부분에서 고개를 살짝 흔들거나 하는 동작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 노래하는 영상을 하도 많이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생활에 지장이 생겨서 아무래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그만 보겠다고 결심하고 과감하게 끊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딱 이틀 참고 안 보다가 결국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걸로 스스로에게 타협을 받습니다. 전유진님 노래 영상 보다 보니까 관련 영상으로 김수빈 양도 알게 되고
두 사람의 노래를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수빈 양 노래 영상 중에 엄지척 불렀을 때 정말 귀엽고 예뻤습니다. 걸그룹 여자친구 엄지 흉내 내면 엄지척이죠. 걸그룹 출신 나나가 지구에 오면 지구 온난하죠. 그렇게 열렬히 응원하던 전유진님과 김수빈 양이 미스트롯2에 출연한다는 걸 알고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본방에서 김수빈 양은 워낙 안정적으로 불러서 웃으면서 봤는데 전유진님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첫 번째 노래 서울과 살자 부를 때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제가 더 긴장하며 봤습니다. 올 하트여서 다행입니다. 기왕 하트 줄 거 빨리 좀 주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근데 예능도 드라마처럼 일주일에 두 개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질 급한데 한 주 기다리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전유진이나 김수빈 양이 떨어지면 미스트롯을 안 볼 겁니다. 제가 안 본다고 해서 미스트롯2 방송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전유진님의 노래는 마음속 깊은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듣는 노래마다 저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몰랐었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원곡을 찾아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원곡도 좋지만 전유진님이 부르는 노래가 저에게는 더 좋게 들립니다. 라고 매너 있게 말하고 싶지만 자갈치 아지매 같은 노래는 원곡이 정말 멋가 원곡자분들의 노래도 듣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좋아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루고자 했던 일에 스스로 조금씩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었는데 어린 친구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꿈을 꾸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정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유진이와 수빈이 꼭 좋은 결과 나와서 가수로 대성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스트롯2도 승승장구하길 기원합니다. 전유진님은 아직은 연예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림 그리기에 적합한 사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유진 양의 귀여움을 그림에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림 못 그린 걸 사진 탓으로 돌리는 센스. 유진님이 미스트롯2 잘 돼서 연예인 되고 그리기 좋은 선명한 사진을 구하기 쉽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얼굴을 담게 그릴 때 눈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눈썹을 그릴 때는 모양도 중요하지만 진하기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짱구 눈썹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진하거나 두꺼우면 웃긴 얼굴이 될 수 있고 너무 연하면 가부끼나 가오나시처럼 됩니다. 가오가 얼굴이고 나시가 없다는 뜻이죠. 얼굴이 없다고 가오나시입니다. 예전엔 소매 없는 옷을 소대나시라고 했죠. 일본 말인 줄도 모르고 썼습니다. 설명충 퇴장. 눈썹의 진하기를 제대로 그려야지 얼굴을 사실적이고 담게 그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눈썹 진하기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낼 때가 많기 때문에 톤 농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눈썹을 어느 정도로 진하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실 때는 과일 가게에 가서 감을 사오시면 됩니다. 헐. 눈동자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눈동자의 진하기를 기준으로 눈썹이 눈동자만큼 진한지 아니면 눈동자보다 연한지를 비교해서 눈썹의 톤을 결정합니다. 눈썹이 진한 사람이라서 진하게 그렸는데 모델을 관찰해 보니까 눈동자보다는 눈썹이 연하다면 과감하게 눈썹 톤을 밝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썹의 모양도 아주 중요합니다. 눈썹도 사람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눈썹 전체가 굵고 진한 사람도 있고 저처럼 반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기간 같이 스트레스 받는 시기에는 눈썹을 잡아 뜯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책을 들여다보다가 눈썹을 뽑으면 책 위에 눈썹들이 후두둑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다. Nope. 차라리 다리를 떨거나 연필을 돌리는 게 나은데 하여튼 이상한 버릇 때문에 지금은 눈썹이 반만 남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갈매기 눈썹도 있고 일자 눈썹도 있고 눈썹이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눈썹의 모양과 두께를 잘 관찰해서 정확하게 그려줘야지 인물을 더 사실적으로 담게 잘 그릴 수 있습니다. 화장을 많이 한 눈썹이나 문신한 눈썹을 제외하고 자연 눈썹은 톤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진하기와 털 굵기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관찰해서 그려주면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굴에서 하이라이트 광택을 표현하는 곳은 눈동자하고 코 그리고 입술입니다. 그 외 부분에도 개기름 때문에 이마나 볼때기에도 광택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강한 하이라이트는 눈, 코, 입에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아 그릴 때 하이라이트를 강하게 찍어서 반짝반짝하게 그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조건 좋지만은 않은 게 그림에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림처럼 연령대가 낮은 어린 모델을 그릴 때는 순수함이 덜해지고 나이 든 얼굴로 보입니다. 반드시 모델을 잘 관찰해서 상황에 맞는 반짝이를 과하지 않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유진님을 그리면서 눈썹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